보마 타사도 제가 있던 데 타사와 다른 점이 뭔가요? 엘사 생명 저 보호망이 꽤도 누누이 진짜 피토하게 이렇게 얘기한 제가 그러면요 엘사 생명은 1등급이든 5등급이든 등급을 막론하고 모두 다 50만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타사는 1등급 2등급만 50이고 3등급 4등급은 2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 또 5등급은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엘사 생명은 5등급까지 보장이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사망했을 때 책임준비금 나오는 회사도 있고 안 나오는 회사도 있고 하지만 엘사 생명은 사망했을 때 책임준비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거의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시설급여 특약을 넣으면 하루에 2만원씩 중증치매는 하루에 6만원씩 계속 날마다 일수 곱해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재가급여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그저도 영상이 많이 올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쭉 설명해드리고 단점과 장점 이 부분의 절묘한 조합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되셨나요? 다같이 에브리바디 휘리르 뿅. 자 여기서 보면요 재가급여 일단은 월 3-4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3-4만원으로 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전에는 전에 없던 시속치매보험이요 그전에는 이게 200만원이었어요 200만원이면 중증치매시에 20만원씩 나오는 건데요. 중증치매 솔직히 걸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경증도 아니고 중증도도 아니고요. CDR 3점 중증치매시에 20만원 나오는 건데 거품을 쫙쫙 빼서 매월 생활자금 5만원씩 4분의 1로 보험료가 내려갔고요. 밑에 보시면 집에서 집중간병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요 집에서 집중간병이 재가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40세 50세 기준으로 거의 3만원 4만원 5만원 정도 하고요. 남성은 여성분보다 만원 정도가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시대 점수 3점치에 5만원씩 나오고 매월 집에서 일단은 집 있을 때 집가 그래서 제가 그 서비스를 월 1회만 받아도 50만원씩 지급이 된다. 자 어디서나 치매 요양 보장이 가능해야 돼요. 특히 국민 누구나 가입하고 싶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보험 일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등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그래도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21가지에 대해서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되고요.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이런 진단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국가에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수급자의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일단 여기 보시면 뭐 57% 정도 네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57%가 치매 나머지도 지금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는데 점수로 나와 있어요. 45점에서 50점이면 5등급 거의 치매죠. 4등급은 51점에서 59점 그리고 3등급은 여기 보시면 뭐 60점에서 74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2등급 같은 경우는 75점에서 94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등급 같은 경우는 95점 이상인데요. 솔직히 95점 이상은 보상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많이 받고 있다. 자 장기요양 일단은 방문 평가 항목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요 2주 이내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와서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를 해요. 여기 보면 신체 기능 있죠. 뭐 옷 벗고 입기, 뭐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뭐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 앉기, 아니면 대변 조절하기, 양치질하기, 뭐 체위 변경, 아니면은 소변 조절 여러 가지 12가지 신체 기능을 뭐 검사를 하고요. 이거 외에도 인지 기능, 뭐 단기 기억 장애나 날짜, 아니면 장소가 어디인지, 아니면 현재 나이나 생년월일 이런 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컨설팅 업체도 있는데요.
약간 좀 약간 그 우리 나무주원사, 여우주원사 약간 좀 이렇게 연기를 살짝이라도 하시면은 좀 점수 받는데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상황 판단력, 뭐 감퇴, 뭐 의사소통, 뭐 전달장애,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을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 변화예요. 망상, 뭐 환각, 아니면 슬픈 상태,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함,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옷입기, 재소변, 이런 걸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재소변이나 혼자 씻기, 위에 세수하기나 목욕하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많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럴 때 플러스 알파 점수를 이제 매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질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 간병인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 말고도 네 번째는 간호 처치예요. 그래서 신청자의 현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불편한 곳이 있다면 강력하게 어필하는 곳이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지나 아니면 흡입, 아니면 산소요법, 뭐 욕창 간호, 도뇨 관리, 장투 간호, 투석 간호, 그리고 암성 통증 간호 여러 개를 검사가 가능하고요. 재활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뭐 운동장애나 우측 하지, 상하지, 아니면은 관절 제한, 어깨 관절, 고관절, 팔꿈치 여러 가지를 재활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서 뭐 5등급이든 4등급이든 3등급이든 나왔어요. 결론적으로는 등급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제가 급여 비용 서비스가 있는데요. 치매로 제가 급여 이용 시 자기 부담금은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으로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급여의 종류로는 6가지가 있는데요. 뭐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기타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제가 예전 시간에 한번 올려드린 적 있어요. 뭐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요식은 팬티 요런 거를 월 1회만 구입해도 매월 생활자금을 50만원씩 받을 수가 있다. 요런 부분들을 많이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급여 복지용구 제외한 월 한도액은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요. 15% 이러한 10만원에서 22만원까지 돈이 없어서 장기화 등급 받은 수급자가 일단은 15%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재활치료나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아니면 복지용구를 구입 못한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만큼 지금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다 국가에서. 자, 치매로 재가급여 이용 시에 자기 부담금은 라인화 생명 재가급여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특히 요양등급 1등급에서 5등급을 받고 재가 서비스 이용 시 보장이 가능한데요. 재가급여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양등급을 간병 그래서 매월 50만원씩 재가급여 이용 시 보장이 가능하고 특히 뭐 치매로 진단받으면 요양등급으로 인해서 월 50만원씩 이것도 요양등급 수급자의 약 60%가 치매 환자 그래서 이런 걸로도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으로 요양 그래서 집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뭐 뇌혈관, 뇌출혈, 뇌경색, 뭐 거미막출혈 여러 가지 질병코드 10개 아시죠? 이런 뇌혈관 진단 받으면 6개월 동안 몸이 불편할 때 우리 제가 서비스로 월 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노인성 질환이 그럼 과연 뭔가?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을 받으면 6개월 동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국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21가지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밑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대표적으로 아는 게 알츠하이머, 아니면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여러 가지 치매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40세, 50세 기준으로 뇌혈관 진단비 2,000만원 하면 보험료가 3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보다는 제가 급여 매월 50만원 받는 거 3만원대에 가입을 하시면 매월 50만원이면 뇌혈관 진단비 2,000만원보다 아무래도 매월 50만원이면 1년이면 6천만원, 아니 600만원, 10년이면 6천만원이잖아요. 50세 때 진단받으면 40년간 매월 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6,4,24, 2억 4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뇌혈관 진단 받고 6개월 동안 몸이 호전하지 않고 불편하신 분들은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거의 다 장기요양 등급 4등급, 3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월 제가 서비스 한 번만 이용해도 매월 50만원씩 90세까지 매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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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거미막, 뭐 뇌출혈, 뇌경색, 뭐 뇌혈관 질환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은 I60서부터 I69까지 뇌혈관 진단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여기 보시면 파킨슨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조율 중풍, 아니면 진전 1, 2, 매병, 노망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 포인트는 뭐냐면요, 집에서 집중감염 특약이에요. 재가급여 지원금은 보장은 면책이나 감액기간이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장애인분들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머리 쪽만 손상이 있거나 뇌혈관 진단, 뇌동맥류 뭐 이런 진단을 안 받았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면책이나 감액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책이나 감액기한이 없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가입을 하고 내일 장기요양 등급 신청했어요. 그러면 90일 동안 면책기간이 없잖아요. 또 하나 장점은 감액기한도 없기 때문에 뭐 1년, 2년 미만 시에 50% 되고 1년 이후에 뭐 100%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보험은요, 1년 전에는 면책기한이 있어요. 1년 이후에 100%가 되고요. 하지만 요 재가 서비스, 재가 급여는 가입하고 면책이나 감액기한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신청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큰 장점이죠. 자, 두 번째는 재가 급여 받고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 준비금이 나간다는 거죠. 책임 준비금. 책임 준비금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납입했던 거의 모든 보험료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재가 서비스로 인해서 매월 50만원씩 받고 사망으로 해도 납입한 보험료 거의 대부분 환급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꼭 먹고 안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삼조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사망 시점에 책임준비금 뭐라고 나와 있나요? 19년, 20년, 25년 되면 거의 환급률이 몇 프로죠? 자세히 잘 안 보이시나요? 100%에서 105% 정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망 시점의 책임준비금 예지표예요. 그래서 19년, 20년, 25년 되면 계속 환급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100% 이상, 105%, 5% 정도 이자를 더 준대요. 그러면 매우 좋지 않나요? 이거는 정말 대박인 상품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망을 안 했어, 20년 납입하고 일단은 몸이 건강해, 아니면 생활자금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나는 환급을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고 싶어, 20년 돼서 해지해도 100% 이상 환급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기 환급도 있고, 물론 만기 때 되면 0%인데요 최고 시점에서 해지하면 되는 거죠. 납입기한 끝나고. 그래서 납입기한 끝나고도 환급률 높죠. 사망을 해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대요. 또 하나는 중간에 제가 서비스 받으면 월 50만원씩 90세까지 연금 복권처럼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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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면 600, 10년이면 6천, 20년이면 1억 2천만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약관에 보면 깨알 같은 것인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책임준비금을 계약자한테 지급합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재가 서비스를 받다가 사망하면 우리가 생활자금이 라이나 생명에서 안 나가잖아요. 보험금이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준다는 겁니다. 책임준비금. 자, 그러면 보험금이 나갔으면 책임준비금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약, 주계약이 뭐죠? 중증 치매 시에 생활자금 5만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집중감병 재가 서비스 50만원은 특약이기 때문에 특약에서 보험금 받아도 주계약은 우리가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주계약에서 거의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보험금을 책임준비금, 기납입 보험료를 거의 대부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합니다. 왜냐? 나중에 언젠가 사람이 사망하니까, 사망하면 납입한 보험료 돌려준대. 그리고 20년 후에
납입 기한 끝나고 필요가 없으면 해지해도 100% 이상 환급이 된대. 세 번째는 뭐 재가 서비스 노인 장교원 등급 받기 어렵지가 않은데 장교원 등급 받으면 매월 50만 원씩 나온대. 그러면은 매월 50만 원이면 1년이면 600, 10년이면 6천, 20년이면 1억 2천, 30년이면 1억 8천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대. 그러니까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가입을 안 하실 거예요? 네? 이런데도 가입을 안 하신 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제가 가입한 제 보험 증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저 또한 가입했어요. 보호망도. 저도 신상품 나올 때마다 가입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보험료 내겠죠. 저 보호망도 추천을 해드리지만 가입도 안 한 상품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재가급여, 엘사생명에 전혀 없던 땡땡 치매보험은 저 또한 가입을 했고 저희 부모님, 저희 와이프, 저희 가족들 모두 가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자신 있고요. 정말로 이 상품은 7월달 한시적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치매 관련 고지사항,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단 네 가지만 봅니다. 뭐 암 환자, 백혈병, 에이즈 환자 모두 다 가입이 돼요. 머리 쪽만 안 다치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가지 깔끔하고 팩트 있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스, 뇌졸중, 외상성, 뭐 기억상실, 인지능력, 노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증세, 이로 인해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결론은 이런 것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최근 5년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이로부터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치료 입원 수술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 1번과 2번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머리 쪽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뇌졸중 진단이나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냐? 그냥 머리 쪽만 지금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은 신체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될까요?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근 5년 이내에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노쇠, 노령으로 인한 정신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 증상 같은 정신장애, 신경장애로부터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뭐 입원이나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포커스는 언어장애나 행동장애나 마비증세 이런 거는 고지에도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기억상실이나 인지능력 아니면은 치매, 뭐 알츠하이머 이런 걸로 인해서는 가입 거절이고요. 나머지 뭐 공황장애나 아니면은 뭐 정신과 쪽으로 우울증 아니면은 뭐 수면장애 이런 걸로 상담받고 약을 투여하신 분들은 고지하고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 인정 심의 중입니까? 여기서 예라고 하면 당연히 거절이고요.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이 뜻은 뭐냐면 당연히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보험금 청구하면 이제 재가급여 50만 원 나오잖아요. 이미 수급자, 장기요양 등급 받은 사람들 가입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아니, 암보험 가입하는데 암 환자가 가입이 되나요? 당연히 안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아니면은 장기요양 인정 심의 중입니까? 요것 또한 말이 안 되죠. 심의 중인 사람은 안 되고 가입하고 심사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자, 암 환자가 암을 내 모레 수술해야 되는데 암보험 가입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나요?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 지금 수급자이거나 심의 중인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치매보험 상품에 대한 고지만 있으면 머리와 신경계 질환만 고지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65세 이상 요양 등급 판정 기준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생생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요양등급 받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다. 자, 세 번째는 요양등급 판정은 다치거나 아프거나 노화로 인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치료력이 이력이 있거나 상해, 장애 진단을 받으셔도 치매보험 고지에 해당이 없으므로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 있는 유병자에게 가입을 권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무릎만 좋지 않아도 신체 기능,
재활 항모 이게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양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은 유병자도 고지 내용이 해당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세월의 장사가 없듯이 퇴행성 관절염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3등급, 4등급은 무조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재가급여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재가급여 가입하고 나중에 65세 지나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우리 장기화 등급 신청하면 3등급, 4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매월 50만원은 확정적으로 90세까지 연금 복권처럼 계속 50만원, 50만원, 5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지사항에 대한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일단은 가입 권유를 뭐 다음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왜 라이나 치매보험인가? 요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재가급여 50만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1, 2등급만 50만원 보장이 되고요. 3부터 5등급은 거의 20만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 하지만 애사생명은 모두 다 5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시설 입소는 치매나 중증 치매 시에 1, 2등급, 3, 4등급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엘사는 등급 1, 2등급, 3, 4등급 없이 전부 다 나오고, 병원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도 모두 다 지급이 된다. 하지만 타사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차이가 있다. 자, 일단은 상품별 주기약과 특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전에 없던 실속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뭐 경도 치매나 뭐 중증도나 중증이나 말기 치매나 집중 간병 재가급여가 요거예요. 근데 요게 있고 치매 케어도 있고 그다음 치매 입원 간병인 지원 특약도 있는데요. 치매 케어 특약은 우리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 경증 진단비는 하루에 2만 원씩, 중증은 하루에 6만 원씩 365일 보장을 받고 180일 면책 기간 또 있고요. 또 365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한 37분 정도 설명해 드렸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자신 있게 설명해 드린 부분이 뭐냐면 재가급여, 나중에 가입하고 8월달에 철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막잘 타시고 발을 담그세요. 이 보험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전설이 될 보험, 미리 예약, 미리 찜 해둔 100%, 그리고 전설이 될 보험 당당히 1순위로 저 보호망이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 찐찐찐찐찐이야 찐 보험과 같은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